스픽에서 쓰기 너무너무 유용한 패턴. Number one, 뭐였죠? I started jogging when I was 10. Very good. Number two, 집에서 가깝다. 영어로 뭐였나요? Yes.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라 쓰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영어의 스피킹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를 외우고 있기에는 들어준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덩어리 학습법, 스피킹 패턴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오픽 시험장에서 잘 쓰실 수 있는 오픽 만능 스피킹 패턴들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픽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 대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꼭 활용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선 5개에서 1편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5개 2편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2편도 꼭 찾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패턴부터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I started ing when I was 10 입니다. I started jogging when I was 10. 같이 한번 해볼게요. Ready, go. I started jogging when I was 10. 다시 한번요. Ready, go. I started jogging when I was 10.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오픽에서는 사실 뭐뭐를 나는 언제부터 관심 갖게 됐다라든지 뭐뭐를 언제부터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쓰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I started jogging when I was 10. 네, 좀 더 말씀하실 때에는 부음 빠르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I started jogging when I was 10. 이렇게 부음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started jogging when I was 10. 이렇게 부음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두 번째 패턴 가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패턴은 It's close to my house 입니다.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만능인데요. It's close to my house. It's close to my house. 너무 쉽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s close to my house. 다시 한번요. It's close to my house. 해주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살짝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It's on the second floor of a 10-story building. 다시 한번요. It's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어요. Of the 10-story building 이라고 했어요. story는 층이라는 뜻이고요. 자, 10층짜리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다 라고 할 때는요. It's on the second floor of a 10-story building 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아니면 호텔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좋아하는 식당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영화관도 그렇고요. 모든 장소를 설명한 오픽에서는 It's on the second floor of a 10-story building. It's on the second floor of a 10-story building.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음 패턴에서는 네 번째 패턴이죠. When I was young, everything was so different. When I was young, everything was so different. 우리 과거와 현재 비교하는 게 오픽에서 되게 잘 나오는데요. 그때 쓰실 수 있는 만능 템인이에요. When I was young, 제가 어렸을 때요. Everything was so different. 모든 게 매우 달랐다라는 겁니다. When I was young, everything was so different. So는 강조해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패션의 과거와 현재 비교, 대중교통의 과거와 현재 비교, 재활용의 과거와 현재 비교 이런 게 나왔을 때 다 넣어주실 수 있겠죠. 무엇을요? When I was young, everything was so different. Yes, 만능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능템들을 꼭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다섯 번째 패턴인데요. 다섯 번째 패턴은 I wanted to be healthier. I wanted to. 자, 과거시 얘기할 때 잘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뭐뭐를 하고 싶었다 라고 할 때 I wanted to 라고 합니다. 발음은요, wanted to 하면은 촌스럽고요. I wanted to 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anted to. 다시 한번요. I wanted to. 다시 한번요. I wanted to. 뭐뭐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I wanted to be healthier 하면 더 건강해지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오픽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거에 뭐뭐 하고 싶었어요 라고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I wanted to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음도 살짝 뭔가 모르게 멋있는 발음이라서 써주시면 훨씬 더 원어민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꼭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wanted to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패턴들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픽에서 쓰기 너무너무 유용한 패턴. Number one, 뭐였죠? I started jogging when I was 10. Very good. Number two, 집에서 가깝다. 영어로 뭐였나요?
Yes, it's close to my house.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10층짜리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다. 영어로 뭐였나요? It's on the second floor of a 10-story building. 해주시면 되겠죠? 또네 번째로는 When I was young, everything was so different. When I was young, everything was so different. 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나 뭐뭐를 하고 싶었다. 영어로 뭐였죠, 여러분? I wanted to. Very good. I wanted to. 난더 건강하고 싶었다. I wanted to be healthier. 해주시면 되겠죠. 이 표현들은 정말 오픽에서 이게 fancy expression, 근사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기본 스피킹 패턴인데요. 기본 스피킹 패턴을 잘 쌓아놓으셔야지 결국 시험장에서 스피킹 잘 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것들은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입 밖으로 많이 꺼내시고 꺼내실 때는 자신감 있게 꺼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 빠이!